그 엄마는 김밥 한 줄을 사기 위해 한 시간을 걷고 또 걸었다. 쉰을 바라보는 아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여든의 노모. 아들의 먹는 모습만 봐도 피곤함이 눈 녹듯 사라진다. 제가 아프고 이제 가사가 기우니까 일을 해야지, 밭이라도 메고 이래야지 먹고 살잖아. 지병이 있던 남편을 대신해 육아보다는 생계에 힘을 써야 했던 할머니. 그러는 사이 재욱 씨의 몸은 점점 거대해져 갔다. 아들의 고통이 꼭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아 늘 되새긴다는 말. 그래, 나는 그래요. 너 이렇게 나하고 살다가 네가 오늘 죽으면 나는 내일 죽겠다. 네가 오늘 먼저 죽고 나는 내일 죽겠다. 나는 원이 그거요. 다른 것. 계속 불어나는 살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아들. 여든 노모의 걱정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제작진과 함께 비만 전문 병원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아, 많이 힘들어요. 그동안 비만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치료법을 몰라 점점 더 불어만 갔던 살들.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서글프고 그렇지. 왜 서글프지? 응? 어떻게 거기서 답변이 나올 건가, 그게. 잘 고쳐줄 건가, 안 된다고 할 건가, 그게 걱정. 과연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4시간을 달려 도착한 병원. 상담 후 밝혀진 비만의 원인은? 뭡니까? 원인이. 포도비만의 원인의 80% 정도는 유전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유전적이라는 게 부모한테 받은 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대, 20대를 거치면서 많은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 살찐 음식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몸이 유전적으로 변해요. 아. 그다음부터는 적은 양을 먹어도 살이 많이 찌고 아주 적은 칼로리를 드셔도 그걸 태워내지 못하고 하는 식으로 몸이 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고도비만의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는 거죠. 아이고. 체질 때문이군요. 네. 어린 시절 잘못된 식습관이 고도비만으로 이어진 것. 그렇다면 비만 상태는 어느 정도일지. 야, 이거는 살들이 에워싸고 있는 탓에 혈관 찾는 것조차 쉽지 않고 나왔다. 서 있는 것도 힘들어 몸무게 측정에도 어려움이 따랐다. 이게 좀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측정이 안 돼요 지금. 우여곡절 끝에 나온 검사 결과 초고도 비만 판정. 키가 150인데 145kg예요. 위 수술을 통해 음식 흡수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수술이 필요한 건 맞는데 수술이 환자한테 득이 안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4, 5세 연령이라고 하시는데 진이라고 하는데 수술 후의 경과를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지만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 큰 수술인 만큼 그 후에 따라온다는 엄청난 고통.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재욱 씨가 견디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 부모를 못 만나서 그렇지. 부모를 똑똑하게 만났으면 저런 일이 없지. 꾸준한 식이요법과 운동만이 살을 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무거운 몸 때문에 평소 걷는 것조차 어려운 재욱 씨. 그런 재욱 씨를 위해 제작진이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운동. 침대 위에서 간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밴드. 집에서 할 수 있는. 좀 해도 움직여야 돼요.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정말 열심이다. 따라하네요. 오늘 마신 먹으래요. 네? 오늘 마신 먹이거나. 뭐가요? 아저씨들이 언제 또 와? 언제 또 왔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제작진과 정이 많이 들었던 모양. 급기야 눈물을 보이고 마는데. 마지막인 거 알고. 아쉬워하는 재욱 씨를 위한 제작진의 두 번째 선물. 재욱 씨가 그토록 가보고 싶어하던 동물원 나들이에 나섰다. 호랑이.
같이 동물원 온 건 얼마 만이에요? 처음이지 뭐 얼마 만이고.